지릅니다. 이 몸은 죽어서도 나를 정말 지키겠 거라고 너희가 못다 했던 그서만 내가 이룰 거야 말겠어. 저 누가 뿌려놓은 가슴을 찌릅니다. 이 몸을 죽어서도 나를 정말 지키겠노. 이 몸은 죽어서도 나를 정말 지키겠노. 저 누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룰 거야 말겠어. 우리도 같이 저 눈을 따라 이곳을 이룩하고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어딘 것 같은데 지금은 흔히 되고 나라는 우리는 철저한 비무장입니다. 비무장 이해하시죠? 절대로 전투경찰들을 때리거나 여러분 깃발 가지고 치르거나 하면 큰일납니다. 우리가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쳐버립니다. 저 전투경찰들도 다 군의장들이에요. 맞죠? 그러므로 절대로 물리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우리는 비무장 비폭력으로 반드시 문제를 끌어낼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방문 합시다. 다음 주 토요일은 천만대입니다. 천만대!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주일 동안에 한 분이 10명씩을 설득하기를 바랍니다. 아직도 분들 중에는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몇 명씩이요? 다시 몇 명씩이요?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총 지휘하는 이 방송이 신의 한수입니다. 신의 한수. 뭐라고요? 신의 한수에 꼭 여러분 구독 신청을 해주셔서 빨리 신의 한수가 천만 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앞에 또 우리를 여러분들 다 이끌고 있는 너아라TV 아시죠? 예, 구독 신청해서 전 국민이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